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합니다. 탑을 23mm, 보툼 역시 23mm, 레프트 24.5, 라이트 24.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내선을 만들기 전에 기준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실제 작업 크기 왼쪽 상단에 드래그하여 맞춥니다. 안내선을 만들기 위하여 줌 툴로 왼쪽 상단을 드래그하여 확대하고 왼쪽 룰러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0에 맞춘 후 X에 3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Y에 3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61이기 때문에 158, 251이기 때문에 248을 입력하여 각각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줌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한 후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각각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의 길이를 5mm로 맞춥니다. 셀렉션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선에 정확히 맞추도록 합니다. 재단선 두 개를 함께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은 곳에 붙여놓고 셀렉션 툴로 이동하여 정확히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실제 작업창의 크기에 맞춰 클릭하여 붙여놓고 정확히 붙여넣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왼쪽 상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X를 0, Y를 0, W는 161mm, H는 251mm로 입력하여 251mm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와 크기로 붙여졌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ype Tool을 선택하고 글 상자를 그립니다. 글 상자에 Fashion Connected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설정해 봅니다.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이펙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디스턴스를 0.5mm, 사이즈를 0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래쪽 줌에 글상자를 그린 후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입력합니다. 글자를 블록 지정하여 적당한 크기, 폰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를 0.5, 사이즈를 1.6mm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글자도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설정한 후 각각의 색을 우선 전체 선택하여 C25, M0, Y0, K0 두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은 각각 선택하여 색깔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C95, M60, Y25, KO 마지막 줄 역시 C95, M60, Y25, KO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패스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이미지를 따라 선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패스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면색과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타입 1 패스 툴을 선택하고 선을 클릭하여 평창 2018을 반복하여 입력합니다.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눌러 계속 반복하여 붙여넣습니다. 문자의 색상을 C100, M80, Y35, K2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B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글상자를 그린 후 B번호를 입력하고 블록 지정하여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 셀렉션 툴로 정렬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선택하여 자신의 B번호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인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